예, 홍암가에 왔는데요.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요? 아, 인명사전이 3개인데, 예. 그 중에 마르키즈 후주호라는 미국에 있는 그 인명사전 있어요. 네. 예. 거기에 제가 등재가 됐어요. 이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. 발효, 추나처리. 추나 처리로. 예, 추나처리 기술 인정받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저를 청구한 것 같아요. 저를요. 아마 농민 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 추천을 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일방적으로 미국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이메일이 왔어. 그래서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할 줄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명사전에 등재를 하려고 그런다. 그럼 전 세계 그 추나 처리 분야에서는 1인자라는 걸 인정받으신 거네? 그렇죠. 예.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거기에 등재된 사람은 농민은 처음이에요. 농민으로 처음이고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고 예, 농민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. 정치인으로서 그렇다고 회사 과학자 입구에 탈선다 이렇게 됐어요. 뭐 현수막 하나 안 걸려 있는데. 아니, 앞으로 그런 걸 당부할 겁니다. 굉장히 그 지난 실력으로만, 8월달에, 네. 지난 8월달에. 어우, 대단 축하드립니다. 근데 자랑만 하려면 찾아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뭐, 대주겠죠? 기사화 됐을 텐데. 근거 할지도 모르잖아요.